늦게 졸업을 하게 됐다는 게 사실 실감이 너무 안 나서 어제 자기 전까지도 진짜 졸업하는 게 맞나 되게 얼떨떨했는데 오늘 새벽에 교복을 입고 나서면서 현관문 앞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이게 마지막 교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뭔가 엄청 졸업한다는 게 체감이 확 되는 것 같고요. 오늘 저의 졸업식을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살 진짜 성인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할 테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저희 우주소녀도 곧 컴백을 하거든요. 27일날 컴백을 해서 저희 컴백하면 또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. 일단 성인이 됐으니까 운전면허를 꼭 따보고 싶고 운전면허를 가능하다면 따보고 싶고 이제 멤버들이랑 아직 음주 같은 것도 멤버들이랑 한 번도 안 해봐서 언니들을 너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서 언니들이랑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